칼슘의 흡수율을 높이는 섭취 방법 알아볼까요? 새우의 껍질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껍질을 벗기면 칼슘을 버리는 격이니 최대한 껍질까지 함께 먹는 것이 좋겠죠? 즐겨 먹는 멸치볶음의 경우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땅콩 대신 비타민C가 풍부한 꽈리고추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일추가 좀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서 4명 중에 3명이 칼슘 섭취가 부족하다 좀 놀랍잖아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 음식의 그 특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음식이 대개 고추장, 된장을 많이 쓰니까 맵고 찬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짜게 특히 염분 섭취가 많으면 혈액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소변에서 많이 소변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소변이 나가면서 몸에 들어왔던 칼슘이 같이 배출되는 거거든요. 또 요즘 이제 일들이 바쁘니까 커피 많이 마시고 콜라 등의 청량음료 많이 마시는데 그 안에 이제 카페인 그리고 청량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피 속에 들어가면은 칼슘, 철분, 아연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거를 같이 끌고 나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칼슘을 많이 드신다고 해도 다른 음식 식생활이 안 좋으면 칼슘을 뺏기는 셈이죠. 네, 그러니까 식생활도 함께 개선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아니 우리 나이에 진짜 콜라 먹으면 안 되겠다. 콜라도 그렇고 커피가 다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끌고 나가는 녀석이 있으면 이렇게 붙잡고 안 치는 녀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칼슘을. 네, 맞습니다. 칼슘을 우리가 흡수를 높은 식품을 같이 드셔야 되는데요. 아까 흡수율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식품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들어있는 식품과 같이 섭취하는 거죠. 과일과 양배추, 또 마른 멸치와 같은 생선류 드시는 거 좋고요. 무엇보다도 칼슘의 함량이 높고 그다음에 흡수율이 높은 우유 섭취 저는 권장하고 싶은데요. 우유 섭취가 만약에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요. 우유 섭취를 늘릴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량씩 좀 드신다거나 아니면 유제품을 좀 드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유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